최근에 나온 헌터킬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나는 이 영화 보려고 한번 찾아보니까 아침 8시 밤늦게 하고 제대로 된 상영관을 보지 못했어요. 제라드 버틀러, 베리 올드만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. 얼마 전에 출국이란 영화도 오길란 박사 실화 이야기인데 이 북한을 비난한 영화니까 이 영화도 영화관에 가면 찾기가 어려워요. 그런데 IMF 실상에 대해서 왜곡되게 선전을 하고 있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이 영화는 지금 전국에 천몇 개 군데가 상영관을 하고 매시간 볼 수가 있어요. 그 선택의 여지가 없죠. 여론을 왜곡시키는데 가장 호소력이 있는 것이 영화고 드라마입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. 자기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라고 온갖 걸 다 해놓고 지금 KBS의 언론인들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다 쫓아내고 MBC의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쫓아내고 그래 다 쫓아내놓고 지금 앉아서 자기들이 지금 KBS, MBC 운영을 하는데 한때 저도 저녁에 되면 KBS 9시 뉴스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했습니다. 그때 내 기억으로는 시청률이 40%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. 지금은 시청률이 폭락했을 겁니다. 그래서 자기들이 한 블랙리스트가 지금 이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지 않느냐. 참 후한무치한 점입니다.